불안의 서 49번째 텍스트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립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나를 만들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작가인 페르난도 페소아가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전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립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치 고립이 자신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좀 피동형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러면 좀 어투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단한 명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바로 생각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좀 예민하고 이런 작가들 같은 경우에 혼자 있으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지만 이제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남한테 못하고 자기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작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옆에 타인이 있으면 의견을 표현하고 말을 주고 받으려는 자극이 생기는 모양이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담도 많이 하고 사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언어를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곤혹스러운 거죠. 굉장히.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습기도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남이 이해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그 자기가 얘기하라는 거는 포기하고 그래서 남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또그 얘기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이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게 타인과의 접촉은 이런 표현이 언어학적 관점에서 허용된다면 반자극이다. 반자극, 반대되는 자극.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종류의 현명한 어구가 생각나고 묻는 이 없지만 재빠른 대답을 찾아내고 상대는 없지만 재치 있고 사교적인 말들이 섬광처럼 떠오른다. 여러분 그쵸? 작가들은 자기 혼자서 자신의 상상의 나라를 마음껏 글로는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그거를 글로 쓰면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는데 타인과 할 때는 좀 삐걱삐걱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이 모든 능력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되게 어수룩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약간 이런 타입에 가까워요. 저는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남쪽 끝에 와서 이렇게 스스로 살고 시골에 살고 있지만요. 뭐 친구들도 뭐 대학 친구들 있지만 가끔 뭐 전화로 조금 연락할 때 빼고는 거의 연락이 없고 사람은 별로 만나지 않는데 그 만나지 않는 것이 저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들은 또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서 자연을 보러 다니고 바다를 보러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면서 더큰 아이디어를 얻고 더 생활의 행복감을 얻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다른 거니까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걸 존중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아, 저 사람도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경멸하거나 하지도 않는데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쨌든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좀 이렇게 모든 사교적인 말들 이런 것도 잘할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사람 앞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하는 좀 약간 사교성이 떨어지는 작가 자신의 이야기. 사교성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내적인 삶을 아주 극단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내적 긴장이 너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거나 이런 엄두를 못 내는 것도 있죠. 자, 그래서 그만 멍청해져 버린 나는 말을 잊지 못하고 반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졸음만 쏟아질 뿐이다. 자. 근데 이거는 또 졸음만 쏟아지는 거는 보통 이렇게 사교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사교적인 그 어떤 기능을 하는 언어들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근황이라든지 사적인 것을 물어보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뭐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또는 어떤 가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잖아요. 조금 약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정보성이 막 크거나 한 그런 대화는 별로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졸음만 쏟아지는 거겠죠? 저도 대학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무리 동료 교수라고 할지라도 만나면은 자동차 이야기, 뭐 골프 이야기, 증권 이야기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면, 주식 이야기 이런 거 하면 나는 막 벙어리가 됐었는데, 좀 빨리 그 자리를 좀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랬었습니다. 대화하면 잠이 온다. 저 다음에 이거. 내 상상 속의 유령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페르난도 페소아는 이명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명. 다른 이름, 이명이라고 하는 그걸 써서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 변신해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글을 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상 속의 어떤 그런 작품 속의 인물들, 그런 친구들. 그리고 꿈속의 대화만이 진정한 현실성을 갖고 선명한 윤곽을 띈다. 이거는 진짜 최고의 작가들은 이런 재능이 있죠. 자신이 만들어낸 인물들이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또 그렇게 생생한 인물을 창조해낼 수 있게 되면 위대한 작가가 되는 거겠죠. 순수한 영혼이 거울 앞에서처럼 모습을 드러낸다. 참 감동적인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불안해진다. 그럼 이렇게 사회생활 잘 못하고 대인 공포증 있고 이런 분들은 진짜 그렇죠. 저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불안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진짜 저도 그게 너무 심해서 이거 치료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지가 않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학회에 발표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막 소화불량에 걸리고. 네, 그런 거. 근데 막상 가면 또 별거 아닌데, 그죠?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회의 갈때 같을 때 가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냥 어떤 자기 동료 선생님들하고 교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게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지 않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저는. 친구와의 간단한 저녁 식사 약속마저 말로 표현 어려운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으시지 않아요? 막상 약속을 친구하고 아주 그냥 반가운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장소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죠? 뭐 귀찮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죠? 그냥 장례식에 가고 사무실 동료와 함께 일을 처리하고 기차역에 누군가를 마중 나가는 등의 사회적 의무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안해서라는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딱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 자신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패소화는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글로 잘 표현을 하고, 저는 전혀 표현을 못하는 그런 바보라는 게좀 차이가 있지만, 정작 닥치면 별일 아니고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닌데, 전날 밤부터 근심스러워 잠을 설치기도 한다. 여러분 혹시 진짜 이런 일은 다음에도 또 반복되고 아무리 여러 번 겪어도 나아지는 법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좀 약간 대인 공포증과 사회 불안증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은 고독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사람들로 인해 생긴 게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말한 이가 루소였는지, 아니면 세낭쿠르였는지, 확실하지는 않다. 둘다 그거죠? 아, 루소는 18세기, 근데 세낭쿠르는 19세기에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 세낭쿠르는 18세기, 19세기의 낭만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나의 습관은 고독으로 인해 생긴 것이지 사람들로 인해 생긴 게 아니다. 이거는 제가 루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루소의 고백록 1권하고도 있고, 또 루소의 뭐였지? 고독한 상책자의 몽상이었나? 예, 그런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에서 비슷한 구절을 본것 같거든요. 뇌리에 남는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루소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면 루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이 말은 나 같은 인종까지는 일지라도 나 같은 부류의 인간의 영혼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그 사람 자체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니라 고독을 추구하는 자기의 성향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아,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고독한 사람들은,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잘 신경을 쓰지 않죠. 왜냐면 그 고독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안주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박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그게 사람으로 인한 거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박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고립되는 거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한 고립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괴롭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배 가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정약용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고독을 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열심히 뭐 정치활동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강진으로 유배를 가셨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늘 한탄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고독을 스스로 찾는 사람들은 이제 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밀밭에 파수꾼을 쓴 셀린저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사람, 대중하고 접촉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뉴햄프셔에서 가서 자기 스스로 그냥 뭐, 그냥, 그 전원으로 찾아가잖아요. 예. 뭐, 또 뭐, 뭐, 누구지? 그 다음에, 월든. 월든, 소로우 같은 분들도, 그죠? 자기 스스로 고독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독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이죠. 고독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 작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굉장히 49번째 텍스트는 페르난도 페소아라고 하는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50번째 텍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